우리가 일단 불안정 애착이 맺혀지며 내적 상태로는 첫 번째는 불신감이 이제 형성이 돼요. 네. 근데 불신감이 맨 처음 엄마를 못 믿어요. 근데 엄마만 못 믿는 게 아니고요. 세상도 엄마도 아닌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 되면 불안이나 적응상의 문제, 또 사회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적 상태로는요, 무가치감이 형성이 돼요. 나를 안 사랑해준다. 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자존감. 이거 저하되고 약간 우울, 그러니까 침울해진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심한 경우예요. 지금 경준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성장에 실패가 돼서요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크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사망에도 이르는데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.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그런 애착 질환이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어나기는 아무 문제가 없이 태어났는데 마치 자폐아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적응상의 문제서부터 비롯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게 그 핵이 되는 건 이제 애착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죠. 네.